레벨 높은 공격 리바운드를 하나 보여줍니다. 골 밑에서도 왔다 갔다 열심히 해주고 있는 박인웅이고요. 다시 한번 3초에서 뿌립니다. 석점! 역시 저희가 앞서 짚어드린 것처럼 로슨과의 경합을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지훈 돌아나오는 벨란겔 박인웅을 상대합니다. 멈춰서서 외곽으로 캐치앤슛 들어갑니다. 하나 두고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3대3입니다 아웃넘버 박인웅 속여놓고 자이트라인 점퍼 뱅크샷 득점. 정말 보기만 해도 유쾌한 박인웅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경기 재개됩니다. 로슨 빠른 패스옵입니다. 강상재가 뛰어나옵니다. 오른쪽으로 연결 서민수 골 밑에 로슨을 바라보는데 신승민이 끌어냅니다. 벨란겔 빠르게 달립니다. 림을 바라봅니다. 레이업 득점. 좋은 수비. 계속해서 베스트 멤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김주성 감독이고요. 탑으로 연결 발 맞추고 뿌립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김종규 알바노는 석점을 시도합니다. 들어갑니다. 자 이전 알바노의 석점이 나오죠. 타임아웃을 부르 남은 시간 1분 30여 초 벨란겔 니콜슨에게 시간이 점점 떨어집니다. 두 명을 앞에 두고 올라가요. 와, 떨어집니다. 정말 수비 개인 방어 부분은 좀 부족하지만 이런 스틸은 아주 센스 넘치죠. 차바이 어려운 패스 박봉진이 지켜내면서 벨란겔에게 벨란겔 페인트존에서 플로터 한 번 더 박봉진이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벨란겔 해결합니다. 자 박봉진이 아주 공격 리바운드를 벨란겔 멀리 바라봤습니다. 니콜슨 적중시킵니다. 빠른 트랜지션 로스 박인웅이 나와주고요. 코너 쪽 엑스트라 패스 알바노 튀어나왔습니다. 튀어나온 볼 다툼 결국 한국가스공사가 따냈습니다. 벨란겔 자 트레이드입니다. 40대 35 알바노 자 롱3 꽂힙니다. 경기 재개 차바위 맥스웰 엔드오프로 벨란겔에게 엘보 지역 코너로 박봉진입니다. 벨란겔 다가옵니다. 오! 벨란겔 속도를 높입니다. 피드 기회를 얻었어요. 네. 자 부상 의심 장면이 있었는데 이후에 조금 더 단결된 모습을 보여줬던 자 올 시즌 12.8 득점에 3.6 어시스트 아 정말 많은 스텝업을 한 벨란겔인데 한국가스공사도 오늘 자유투 기회를 많이 얻진 못했었는데 얻기만 하면 다 성공을 시켰었고요. 벨란 수비의 이 집중력은 승부처에 오면서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이고요. 박인웅 이 위기를 좀 벗어나기 그 있는 힘을 보여주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맥스웰 어렵게 올라갔습니다. 이대현도 들어와 있습니다. 벨란겔 스위치 이윤 다시 한번 스위치를 섞어주는 수비를 선택한 딥이고요. 순간적으로 혼란을 줄 수 있어요. 높게 던집니다. 벨란겔 아 벨란겔 선수가 서민수의 높이를 또 뛰어넘는 상상제 자 지금 상대가 좀 추격을 해오는 이 타이밍에 또 찬물을 한번 끼얹어주네요. 12점 차 자 끈끈한 수비와 화끈한 공격력 보여주는 딥이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에는 벨란겔이 있습니다. 자 핸드업에서 스위치로 된 위디 선수와 맥스웰 선수 자 핸드업을 하겠죠. 다시 한번 걸어주는 지코 액션까지 섞어주고 있는 한국가스공사고요. 자 그러자 스위치로 대응하고 있는 딥입니다. 벨란겔과 위디 높은 벽을 실감하고 빼줍니다. 멀리서 던집니다. 3점 위디의 벽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가스공사의 숙제가 될 것 같고요. 아 지금 벨란겔에 정말 깔끔한 위디를 넘어서는 위디가 컨텐츠를 해줬는데 가보려 합니다. 7점 차 신승민 벨란겔 두 명 사이 다시 신승민에게 딱딱 4초 3초 2초 벨란겔 외곽에 지금 이 자유투를 계속해서 성공시킨다면 오늘 9득점까지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도 들어 위한 본인의 장기인 플로터 거기에 과감한 3점까지 특히 뭐 원래도 3점까지 시도할 정도로 인사라는 모습을 저도 봤는데 뭐 가족이 이런 올 시즌이 본인이 하고 있는 이 플레이에 큰 원동력이겠죠. 네. 62대 56. 자, 또 스위치가 나오자 지금 계속해서 매치를 바꿔주고 있는 가스홍사예요. 맥스웰 틈을 찾았습니다. 신승민 빼주고 벨란게 자, 석점포 벨란게리 푹. 자, 이제 승부처라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한 거고 위기의 순간 이 위기 해주는 코트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다섯 점 차. 이대헌 벨란게 이대헌 탑에서 쓰리포 합니다. 자, 이 점수를 타이를 만들 때까지 실패하고 마네요. 자, 하지만 가스홍사의 지금 기세가 정말 무섭네요. 맞습니다. 디드링 로슨. 자, 수비는 3-2 매치업 존으로 변형을 했고요. 자, 공격은 올아웃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한 번의 공격에 한정한다고 했는데 보겠습니다. 벨란게. 자, 디비가 스위치에 이은 다시 한번 바꿔주는 스크램 스위치를 사용했어요. 자, 올라갈 때 공격에 의한 자유투기 때문에 뭐 이 다음 포지션부터는 수비시 파울이 없이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벨란게. 자, 이제 가스홍사 풀코트에서 점프레스를 한 후에 점차 동점 내지는 역전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벨란게 신승민 맥스웰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조규를 상대하는데요. 벨란길이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갑니다. 높게 스쿱! 와, 10점이 됐어요. 두 팀 모두 팀 파울 상황. 강상재, 박인우, 알바노, 엘보 점퍼 꽂힙니다! 중요한 득점! 득점이 많지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순간에 점수를 추가해줬습니다. 벨란길, 박봉진, 맥스웰이 가려줍니다. 자, 벨란겔 리버스로 올라가는데 안 들어갔어요. 알바노, 강상재 열렸습니다. 쉽게 마무리가 나옵니다. 75대 69. 동점까지 허용했던 원주 DB. 하지만 선두의 품격, 우승을 향한 벨란겔. 자, 두 명의 수비였어요. 박봉진 긁어냈습니다. 던지지 않고 벨란겔에게 3초 남았습니다. 던져요. 오! 와! 벨란겔. 점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로슨 잘 봤습니다. 동료를 찾으면서 이제 침착하게 올라갑니다. 1분 안쪽입니다. 자, 이제 두 번의 공격을 할 수 있는 가스홍사이기 때문에 아, 이번 공격 빠른 공격이 또 필요해요. 네. 어, 밀고 올라갑니다. 아, 이번 수비 이후에 공격까지. 아, 정말 재밌네요. 한 점 차. 자, 벨란겔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시간에 쫓겼지. 뭐 이 상황에서는 로슨과 지선의 팀 게임이 예상이 되는데 자, 그 이후에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자, 스위치를 만들어냈어요. 압박하는 박지훈. 비드링 로슨. 시간이 점점 떨어집니다. 반대편 넘어갈 때 오펜스 파울이 선언돼 한국가스공사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박지훈 15초. 벨란겔 10초 남았습니다. 맥스웰 벨란겔 님 맞고 2초